선물 여기 있습니다. 예, 그래 받아다 치고. 아니 근데 아줌마는 목소리가 왜 그래?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인가? 누구리 자식! 손님 치웠네 이 아줌마. 난 여따지 승질이야 손님한테. 사장님 잘 좀 해보세요. 거기 저팔계 뭐 좋다고 웃는 거야? 저요? 저 보세요. 예. 손 쪽에 있는 사각 포장만 잘 보세요. 예. 아이고 우리 학교에 이런 미인들이 계셨네요. 저 사각포장마차라고 후문 쪽에 후문 앞에 만들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 사각포장마차로 오세요. 오실 거면 오. 호빵 먹을래? 그래. 됐어. 이제 먹어. 언니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프긴. 영준이 오빠 때문에 다빈이 못 만나서 저러지. 언니의 유일한 낙이 다빈이랑 만나서 남 걱정해주는 건데 그걸 못하니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. 이거 봐 이거 봐. 눈빛 검어진 거. 몰라 이것들아. 언니. 되게 속상하네. 그게? 아니 근데 남 걱정해주는 게 그렇게 재밌나? 그게? 우리도 한번 해볼까? 웬일이니 웬일이니 남부쪽이 못한다고 이렇게 기운 없어 할 것 같진 뭐야 진짜. 웬일이니 웬일이니 진짜 재수없다. 그렇게 재수없다고 한 건 좀 심하지. 그러게. 좀 심했지. 아 나도 그 말까지 해야 되는 망설였는데 괜히 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아 하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웬일이니 웬일이야. 남이사 속이 답답하든 말든 지들이 뭔 상관이야 안 그냐? 그리고 나랑 진짜로 호빵같이 생기지 않아? 호빵이 호빵을 먹고 있으니까 진짜로 호빵같이 생겨. 그리고 남이 눈이 시끄러운데 그걸 왜 지가 상관하냐고.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지 않냐? 그치? 야 대답 좀 해봐라. 맛이 안 나네 맛이. 이 맛이 아닌데. 이럴 때는 다빈이랑 한바탕 걱정을 쫙 해줘야지 속이 뻥 뚫리는데. 기다려봐. 다 오게 돼 있다니까. 아, 야 저기 화장실 좀. 너 어디 도망가? 일로와 일로와. 너한테 장사만 안 되기만 해봐. 너한테 쓴 돈 10배 아니 100배로 다 받아낼 거야. 내가 죽을 줄 알았지. 알았어 잘해? 알았어. 어서오세요. 아이고 어서오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어서오세요. 어서오십시오. 추운데 안쪽으로 앉으세요. 안쪽으로 앉으세요. 안쪽으로 앉으세요. 예. 뭐 드릴까요? 드릴게요. 소주 일단 한 명 받으시고요. 오대국물. 네, 여기서. 자, 우리 우동 먹고 가자. 우동 들어가. 아이고, 저기. 왜 들어? 소문 못 들었어요, 소문? 네? 이 집, 비싸기만 비싸지. 맛은. 우리 그러지 말고 깨끗하고 좋은 포장마차. 우리의 사각포장마차로 내가 모실게요. 저쪽. 여기 길 건너편. 아, 그래요? 오빠 그럼 그쪽으로 가자. 그럴까? 아이고, 아줌마 여기 소문 못 들었어요? 여기 아유 왜 이렇게 들어 냄새. 아유 깨끗하고 좋은 포장마차 우리의 사각 포장마차가 있습니다. 자 저쪽으로. 뭐? 오라. 어? 손님이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바로 이놈 때문이었구만. 어? 나 여기 주인인데, 어? 너 뭐야, 어? 네가 먼저 왜 다 왜 손님 다 내쫓고 난리야, 어? 너는 잘 걸다 이놈 자식, 어? 이놈 자식이라고. 잠깐만. 뭘 잠깐만, 이놈 자식아, 어? 내가 아줌마가 이거 주인인지 내가 알았어요, 아줌마. 나는 사과. 나는 사과. 내가 이놈. 나 여기 주인인데. 이거 뭐야 이거. 뭘 이놈 자식이야.